안녕하세요, 포도입니다. 오랜만에 지인들하고 좀 한잔하러 왔는데요. 꽤 괜찮은 가게라서 영상으로 보여드립니다. 바로 이자카야 안바이입니다. 안녕하세요, 포도입니다. 선배들이 술 한잔 하자고 다 모여있다고 빨리 와라 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불려갔습니다. 농담이고요. 좋아하는 선배들이라서 같이 술 한잔 하자, 미야자키에서 놀자 라고 해서 갔고요. 이곳 이자카야의 이름은 안바이라는 곳이고요. 이곳에서 나오는 술들하고 음식들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처음에 나온 술은요, 아라마사 아슈라는 술이래요. 그러니까 영어로 한다면 애쉬죠. 여기서 설명해 주시는 걸 들어보니까 아라마사라는 거에 컬러 시리즈가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술이 있나 봐요. 그런데 그런 컬러 시리즈 중에서도 끝판왕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사실 뭐 알쓰라서 술도 잘 모르고요. 이게 정말 좋은 술인지 아닌지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같이 마시는 사람들하고 분위기 그 맛에 취해서 먹지 사실 맛을 잘 몰라요. 그런데 그런 제가 먹어봐도 향은 굉장히 좋던 술이었어요. 그리고 함께 나온 요리는요, 안주라는 표현이 맞겠네요. 마메아지가 나왔는데요. 아지는 정갱입니다. 그리고 마메아지는 새끼 정갱이 그 정도 되는 건데요. 일본에서 느끼는 건데, 참 우리나라에서는 정갱이를 그렇게 안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정말 정갱이를 많이 먹거든요.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지 요 정갱이 요리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술하고 어울린다? 그런 건 제가 평가는 할 만한 자격이 못 돼서 잘 못하겠지만 맛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나온 술은 좀 굉장히 재밌는 술이었는데요. 하기노츠르 나마메가네 센요 토크베츠 순마이라는 술이었습니다. 여기서 메가네라는 말이 나왔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메가네 맞습니다. 안경이고요. 이게 좀 이렇게 만들어진 이유가 꽤 재밌어요. 여기 계신 분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양도장의 전원이 안경을 쓰고 있었대요. 그리고 10월 1일이 사케의 날, 그리고 안경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고자 안경 전용 사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술이 저는 굉장히 좋았던 게, 그냥 재미도 이 재미지만 라문의 향이 좀 나거든요. 그리고 탄산도 그리 세지 않아서 산미도 굉장히 산뜻하게 느껴졌고요. 달콤함도 겸비한 술이라서 저 같은 알스한테도 굉장히 괜찮은 술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안주로 나온 건 토모로코시 약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그냥 옥수수 튀김이에요. 옥수수 튀김인데 뭐 특별하게 맛있었느냐 그런 건 잘 못 느꼈고요. 어쨌든 간에 술 먹을 때, 그리고 뭐 다른 거 먹더라도 사실 튀김은 언제나 옳죠. 네,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다른 얘기를 하자면, 총 4명이 모였는데요, 저까지 포함해서요.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다 제 선배고요. 사실은 제가 인생을 살면서 굉장히 조언도 많이 받고 도움도 많이 받는 아주 고마운 분들입니다. 이분들하고 알게 된 거는 벌써 10년이 벌써 넘었네요. 10년이 벌써 넘었는데 항상 저한테는 굉장히 의지가 되는 선배들이라서, 사실 후쿠오카에서 미야자키까지 가는데 꽤 시간 걸리거든요. 그래도 이분들이 부르니까 굉장히 그 가는 길이 즐거웠고요. 전혀 힘들지 않았고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술을 사실은 못 마셔요. 정말 못 마시는데, 물론 술 먹기 전에 그 술 잘 안 취하는 약을 먹긴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까지 이분들하고는 같이 술 먹는 게 너무나 즐거워서, 그래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이 이자카야에서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배들이 저를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제가 술 못 마시는 걸 잘 알다 보니까 저도 마실 수 있는 괜찮은 술이 있다 라고 하면서 추천을 또 해줬는데요. 바로 히우가노 나츠코라는 술입니다. 이게요, 미야자키에서 생산하는 여름 귤이거든요. 그걸로 만든 술인데 확실히 귤향이 강하게 났고요. 그래서
술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저도 굉장히 맛있게 마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술이 하나 나왔는데요. 이름이요. 슈퍼 쿠도키 조즈 준마이 다이긴조라는 술입니다. 참고로 저는 술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극히 제 개인적인 감상을 말씀드리면 이 과일 향이 부드럽게 굉장히 났거든요. 그런데 그 부드러움이 굉장히 밀도가 높다라고 해야 되나? 그런 과일주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상쾌했고 신선했습니다. 뭐 이래저래 예쁘게 꾸며서 말해봤지만 그냥 저같이 술 잘 못 마시는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괜찮은 그런 과일주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쿠도키조즈 소고다시 아니에요. 네. 소래가 스파 됐으네. 그래. 스파. 오늘 하기 できないかもしれない. 내가 샤. 소야한테 넘는 건 아니겠네. 마, 今日は 大丈夫です. いやでも気をついたら危ないかもしれない。まあ今ね。あ、少しだけ少しだけ。飲むの早かった。まあ後で来ると思うけど。まあそれは未来の私に任せますんで大丈夫です。今の私は本当にね、ちょっと話全然変わりますけど。あの。 그리고 제가 밥을 못 먹었다고 하니까 선배가 괜찮은 음식이라면 하나 시켜준 게 바로 요건데요. 일본의 여름 향토 음식 중 하나입니다. 히야지루라고 합니다. 사실 이 히야지루는요, 미야자키, 사이타마, 그리고 야마가타 지역일 거예요. 그 지역들에서 여름에 많이 먹는 음식인데 특히나 큐슈 미야자키의 히야지루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사실 이 히야지루는요, 우리나라 말로 하는 뭐 냉된장국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이게 옛날에 카마쿠라 시대부터 먹어온 꽤나 오래된 향토 음식이라고 해요. 이게 그 유래가요, 바쁜 농가에서 간단히 만들어서 빠른 식사를 먹기 위해서 시작했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일본인들이 사랑하는 그러한 일본의 향토 음식이 되었습니다. 이 굉장히 미소시루가 시원하고요. 그 안에 오이, 두부, 그리고 이거 얼음이 들어있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시원해요. 그런 히야지루다 보니까 특히나 요즘같이 덥고 그럴 때는 굉장히 먹기 좋은 그런 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선배들이 제 주량을 알다 보니까 속 괜찮냐 라고 하면서 맘대로 예, 미소시루 또 따뜻한 걸 또 시켜줘서 미소시루 이어서 계속 먹고 있습니다. 요건 뭐 다들 잘 아시죠? 그냥 평범한 미소시루입니다. 네, 그래서 편집을 해서 좀 굉장히 짧게 됐지만 사실은 3시간이 넘는 시간이었고요. 선배들하고 수다 떨다 보니까 사실 시간 가는 것도 몰랐고요. 어쨌든 간에 좋은 사람들하고 좋은 자리에서 굉장히 기분 좋게 한잔할 수 있는 자리라서 아주 기분 좋은 하루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미야자키의 아늑한 이자카야 안바의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